채민아 혼자 있어봤니? 혼자 있어봤어? 나는 혼자 있어도 슬프지 않다. 혼자 있어도 하루하루 지나가면 이렇게 안 하고 지나가면 이렇게 갔잖아. 어? 그 부분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더 해줘. 시작.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는 오늘 나형의 마지막 해설 강의 26, 7번부터 30번까지 우린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들이지만 사람마다 그 열매는 언젠가 다 찾아오는 날이 있는 걸. 언젠가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차가운 그대 이별의 말에 할 말은 눈물뿐이라서 바라볼 수 야 해설강 해야 되잖아. 아, 죄송합니다. 어? 제가 너무 취해가지고. 아, 취했어? 너, 아 노래. 맥주 마셨어? 노래. 반주 한 잔 한 거야? 그걸 아 노래? 노래 취해서. 어, 너 노래 취했군. 난 지금 나 피아노를 치면서 너무 너무 잘 친다 막 피아노. 그러니까 너의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피아노. 이러고 있었거든. 야 우리 각자 취하는 거. 여러분 또 수학에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으면서 27번부터 할 차례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혼자 있어. 이게 참 내가 그 옛날에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얘기를 인강에서. 그 취사당번이라고 있어. 취사반이 아니지만 취사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가면, 어? 군대 얘기 오래 할 건 아닌데, 취사 지원이라는 걸 딱 가면 내가 그때 계란 후라이 한 300개 붙여봤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붙일 때는 이렇게 하나 깬 다음에 쭉 천천히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돼. 그래도 하나도 안, 노른자가 안 깨져.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해가지고. 그런 취사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직접 계란 후라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나 한 번밖에 없었고, 군 생활하는 동안. 그거 말고 보통 이렇게. 식사당번처럼 이렇게 애들 이렇게 배식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그 사병식당 이렇게, 이렇게 청소하고 물 청소하고 끝내고 취사반장님한테 검사받고 딱 가는 거였거든. 근데 그때 1병 땐가 2등병 말인가 되게 저 너무 행복했었어. 뭐가 행복했었냐면 그 청소 끝난 다음에 한 20분 정도 취사반장님 기다릴 동안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병장 때는 못 느끼는데 이등병 때는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불침번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 나머지는 정신없어서 일부러 그런데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막 확 타령하고 싶고 막 그 여자친구 생각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등병들은 바쁘게 한다 그러던데 정말 바쁘거든요. 이등병들은 이 세상에 제일 바쁠 걸 아마. 그렇게 바쁘거든. 근데 그 20분 동안 혼자 탁 앉아있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 저기서 탁 윤미래 씨가 그 병사식당에 나오는 그 스피커로 혼자 있어도 탁 이러는 거야. 크 넓은 그 병사식당에 혼자 탁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이해가 안 되지. 나 혼자 생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생각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근데 혼자 이렇게 다 너무 좋다. 20분이나 남았다. 이러면서 무슨 생각할까 이러고 있는데 혼자 있어도 난 슬프지 않아. 그때 내가 울었게 안 울었게? 남잔데 울진 않았습니다. 울진 않고 딱 들으면서 하, 너무 좋다. 그 다음부터는 이 하루하루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광경 이 냄새라는 거랑 음악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옛날의 추억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 그쵸? 사진보다 더 강력하잖아요. 사진보다 강력하고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19살 시절을 보냈던 요 순간이 나중에 23살, 24살, 25살, 30살 이럴 때 보면 희미하게 이게 든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6월 모의평가를 망쳤는지 시험 잘 봤는지 생각이 들게요 안 들게요? 아예 기억은 안 나요. 정말 안 나요. 그런데 뭐는 기억나냐면 수능 때 망쳤는지 안 망쳤는지는 평생 기억은 나요. 그러니까 수능이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 6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 6월 모의평가에서 다 맞았어 봐. 아무 대학도 여러분에게 입학 허가서를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냥 예비 과정일 뿐이라는 거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한번 떨려봐라. 그리고 시간 체크해봐라. 이 정도의 의미로 모의고사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27번부터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서의 순수성의 예술. 여러분 얘만 나왔으면 너무 쉽잖아. 의미 아닌 정서이니까 시작. 4H6이래 버리면 끝이지. 그죠? 좌변에 문자가 몇 개 있고 4개가 있고 우변의 숫자는 얼마니까? 6이니까. 네 가지 맛 아이스크림 중에서 몇 개를 시작. 여섯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근데 나라는 조건에서 적어도 하나는 0이래. 어? 0이 들어있으래. 여기 적어도 하나 들어있으라. 여섯 번이 뭐야? 0이 없어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 대해서 0이 없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최종적인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0이 없는 경우의 수를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라는 것은 모든 숫자가 다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아, A라는 맛 아이스크림도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뽑아야 되고 얘도 적어도 하나는 뽑아야 되고 얘네들도 적어도 하나는 뽑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딸랑딸랑 들어가면서 아저씨 네 개는 하나씩 먼저 담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린 여섯 가지 맛 아이스크림을 뽑을 건데 이미 네 개는 하나씩 담았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뽑는 아이스크림 몇 가지야? 두 개만 뽑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네 가지 맛 아이스크림 중에서 두 가지 맛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제가 개념 때려잡기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얘는 컴비네이션 6으로 끝나고 시작. 9 컴비네이션 6 이렇게. 얘는 컴비네이션인데
5 컨비네이션 얘는 10가지고요. 얘는 9 컨비네이션 3가지랑 똑같으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 나누기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얘는 4고 얘는 3이니까 얼마시죠? 84에서 10을 빼니까 답은 74가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그치? 그러니까 27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너무나 기본적인 개념 때려잡기 수준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28번은 어떻게 접근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28번 문제는 뭘까 이게 도대체? 맨 처음에 봐야 될 게 뭐야? 이거야! 등차 수열의 합이네 이렇게. 얘는 뭔데?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네. 그러니까 SN이 N항과는 상상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된 건 무조건 뭐라고요? 등차 수열. 그러니까 1반항 구할 수 있죠. 1반항은 N항과는 1차식이고 얘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공차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4. 아, 공차가 4인 등차수 1반항이니까 n의 개수가 4가 되겠구나. 첫장을 구하라 그러면 n 대신 1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야? 9. 그러니까 여기서도 첫장이 9가 되려면 n 대신 1 대입해서 9가 돼야 되니까 뭐가 되겠구나? 5가 되겠구나.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근데 여기다 1반항을 쓸 때는 an이라고 쓰면 안 되지. 왜? 1반항이 이렇게 생긴 수열에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1반항이라 그러면 시그마 오른쪽에 나타난 얘라고. 비록 얘는 k번째항이지만 지금은 n번째항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an분의 시작 4n-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따라서 진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을 구하라 그러면 대각선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잖아. 4n 플러스 5를 분모에다 써주면 되니까 답은 얼마의 시작? 4n 플러스 5분의 시작 4n-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야. A5부터 A7, A9를 다 곱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A5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여기다 뭐를 대입하는 거야? 5를 대입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얼마 되고? 25. 잠깐만 봐봐. 여기다 5를 대입하는 거라고. 그래서 5 대입하면 얼마시죠? 17 이렇게 된다. 근데 그 다음 숫자는 당연히 뭐를 대입하는 거겠어? 7을 대입하는 거겠지. 그런데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얼마씩 커지니? 4씩 커진다고 분자 분모 다. 얘도 어차피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이고 공차가 4고 얘도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공차가 4잖아. 근데 얘는 지금 몇 칸 움직였어? 두 칸씩 움직인 거니까 뒤에 거는 볼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지. 한 칸 움직일 때 40 커지면 여기다 뭘 더하고? 3을 더하나? 아니 8을 더하고 여기다 또 뭐를 더하고? 8을 더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야. 여기다가도 뭐를 더하고 시작? 8을 더하고 여기다도 뭐를 더한다 시작? 8을 더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지. 그런 느낌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된다 시작? 41분의 17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그렇지?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29번으로 가보죠. 29번은 약간 어려운 문제. 제가 여러분한테 확률과 통계가 조금 어려워졌다는 거,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의 레벨 2 정도의 난이도로 바뀌었다는 것이 대표적인 게 29번입니다. 이건 레벨 3가 아니고 레벨 2 정도거든요. 딱 레벨 2 정도.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9월 달에 또 어떻게 나오고 수능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6월만 봐서는 레벨이 하나 올라간 거예요.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이랬어. A가 있어. 1, 2, 3, 4. 또 A로에 이렇게 돼 있어. 1, 2, 3, 4. 봐봐. A에서 A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각각 정의역마다 화살 쓸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곱하는 건데 1이 쓸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시작? 4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가지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일단 F1과 F 이건 뭐라고 해석하면 돼? 1의 함수값. 그러니까 1한테 화살을 맞은 놈과 2한테 화살을 맞은 놈이 9보다 크거나 됐네. 곱한 게. 그럼 F1과 F2는 다 2 중에 하나일 텐데 곱해서 9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339, 342, 432, 446 밖에 더 있니? 그렇지. 그럼 뭐 하고 싶어? 그래서 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F1이 있고 F2가 있다면 아니 그보다 크거나 같은 게 33 시작 34 또 시작 43 또 시작 44 네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 같으면 네 가지로 분류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구한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조건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역의 원석에서 치역이라는 게 뭐야? 화살 맞은 애가 3개여야 된대. 그럼 가보자고. 자, 기억부터 가보자. 재밌어. 기억. F1이 3이어야 됩니다. F2도 3이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이 모습에. 이제 누구만 화살 쏘면 돼요? 3과 4만 화살 쏘면 돼. 굳이 쓰자면 1이 화살 쏘는 쓸 수 있는 방법에서 한 가지, 2가 화살 쏠 수 있는 방법에서 한 가지. 3한테 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3과 4가 화살 써야 되는데 치역이 몇 개라고? 총 3개. 근데 현재까지 치역 몇 개야? 하나,
그치? 그러면 2, 3, 4는 3, 4는 총 치역이 3개가 돼야 되니까 아, 얘 말고 나머지 서로 다른 2개한테 화살을 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1, 2, 4 남았잖아요. 그 4명 중에서 아니지 3명 중에서 몇 명이 화살 맞으면 돼? 2명이 화살 맞으면 돼. 맞아? 총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요놈들 앞에 줄 세워버리면 되지. 줄 스네 앞에다가 화살 쏴버리면 돼.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작. 1, 2, 4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얘네들 앞에 줄 세우면 되고 줄 앞에 각자 앞에 있는 놈에다가 화살 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가조건과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잖아. 왜? 1이 쏘는 방법의 수 4 한 가지 2가 쏘는 방법의 수 4 한 가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4 한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1, 2, 3 중에서 두 개 뽑아서 줄 세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얘도 쉽다 이거지. 그래서 얘도 6가지 얘도 6가지는 쉽게 나온다 이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자. F1이 뭐가 돼야 돼? 3 F2가 뭐가 돼야 돼? 4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1이 화살 쓸 수 있는 방법에서 마찬가지로 한 가지 2가 화살 쓸 수 있는 방법에서 한 가지란 말이야. 이제부터 누가 나가는 거야? 3, 4가 나가는 거야. 잘 봐. 내가 이번 확률과 통계의 핵심 내용이 뭐라 그랬어? 오버카운팅 하면 안 되겠네. 중복된 거 빼줘야 된다 그랬잖아. 자, 봐! 봐. 얘들 이제부터 화살 쏠 거야. 현재까지 화살 맞은 애들 두 명이야. 근데 총 화살 몇 명 맞아야 돼? 세 명.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한 명은 맞아야지. 그러니까 걔 먼저 뽑자고. 아직 화살 쏘지 말고. 두 명 중에서 한 명을 뽑자고. 그래서 얘가 뽑았다고 확정 짓자고. 확정 지라 그랬잖아. 그래서 만약에 1이 뽑혔으면 지금부터 치역이 1, 3, 4가 돼야 돼. 그 얘기는 3, 4가 화살 쏠 일만 남았는데 3, 4는 누구한테만 쏘면 돼요? 시작. 1, 3, 4한테만 쏘면 돼요. 맞아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3이 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4가 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맞아요. 아! 아! 3이 쏠 수 있는 경우 1, 4, 세 가지. 4가 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인데 느낌이 찝찝하게 안 되는 게 왜? 치역이 세 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얘네들이 모두 다 누구한테 쏜 경우? 얘네들한테 쏜 경우. 그건 빼줘야지. 그러니까 1이 선택을 못 받는 경우를 빼줘야지. 일단 자유를 줬어. 무슨 자유를 줬어? 니네 1, 3, 4한테 아무나 쏴. 너 몇 가지? 세 가지. 너 몇 가지? 세 가지. 자유를 줬어. 근데 그 자유 안에는 치역이 두 개인 경우 얘네들한테만 얘네들을 맞아도 나도 얘네들이 좋아 이런 경우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몇 가지겠니? 누구한테 쏘는 거? 3, 3, 3, 4, 4, 3, 4, 4 아니겠니? 이거 아니겠니? 물론 이렇게 하나 또 분류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나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물론 또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면 또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문제 핵심 뭐냐면 치역의 원소가 세 개라면 이미 두 개는 됐으니까 이 둘 중에 한 명은 맞아야 되잖아. 걔를 뽑은 거야. 그리고 이제 얘네들한테 화살을 쏘게 만드는 거지. 그럼 얘가 쏠 수 있는 경우는 1, 3, 4 얘도 1, 3, 4 그런데 이 생각이 들어야 돼. 그게 들면 된 거야. 뭐가? 야 이렇게 되면 얘네들 다 얘한테 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얘한테 쏘는 경우가 뭔데? 다삼, 다사, 삼사, 사삼 네 가지야. 아 그거는 제외시켜야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삼사가 화살 쏘는 방법의 수지. 1이 화살 쏘는 방법의 수, 2가 화살 쏘는 방법의 수, 치역이 세 개기 위해서 나머지 하나의 치역을 만드는 경우에서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치역한테 얘 3도 화살 쏘고 4도 화살 쏘면 되는데 얘네들이 몰빵하는 경우 1한테 화살 못 쏘는 경우도 들어있으니까 그걸 빼준 거지. 그럼 얘 얼마야 시작? 5. 얘 얼마야 시작? 2. 그래서 얘 뭐야? 밑에 것도 같으니까 뭐야? 10이 다를 게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면 얼마야? 16 더하기 16이니까 3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4, 4, 4, 4, 32 이렇게 되는 거지.
48에 32. 428. 예. 248. 오, 되게 많네. 그리고 4분 시작. 16분의 아니, 224. 428분의 1이 정규인 답이다. 아, 이거 말고도 있지. 이렇게 안 풀 수도 있지. 어디에서? 얘는 뭐 당연히 똑같겠지만 3사를 쏘는 얘와 얘가 화살을 쏘는 방법, 일단 1을 먼저 선택해놓고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분류해야 돼? 얘 또는 얘는 누구한테는 화살을 써야 돼요? 1한테는 무조건 화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쏠 수 있을까? 얘가 1, 얘가 1, 두 개 모두 다 1, 이런 방법도 있지. 그치? 분류해서 더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보다 뭐가 더 편해요? 여사건으로 푸는 방법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신 거라고요. 됐습니까? 돼요? 그 또 어떻게 생각해도 되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선택하는데 얘는 1한테 쓸 수도 있고 3, 4한테 쓸 수도 있잖아. 그걸로 분류해도 돼요. 얘가 뭐 이미 1한테 썼으면 얘는 자유롭죠. 얘가 3, 4한테 썼으면 얘는 무조건 1한테 써야죠. 그렇게 풀어도 되지.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니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나는 뭐를 추천하자. 자유를 준 다음에 안 되는 거 빼는 느낌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가 뭐야? 29번, 30번 갑시다. 30번은 하, 진짜 솔직하게 유일하게 해설 강의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30분밖에 없거든요. 나영에서는 어? 정말 그래요. 아니 나머지는 개띠답보다 쉬웠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아니 1번부터 29번 중에서 개띠답보다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개띠답보다 쉬웠어요. 사실 당함수 추론 중에서 간단한 당함수 추론이야. 더더군다나 내가 그 얘기도 했었어. 이걸 내가 담금질해서 했나? 했는데 이창계수가 0이다 무슨 뜻? Y축이 변곡점 참 어렵게 얘기를 하는구나. 아까 저거 할 때부터 내가 느꼈었어. 언젠가 나 없이도 이랬었나? 어디서 이렇게 살짝 꺾었는데? 언젠가 어? 어디서 꺾었니? 언젠 하루하루 지나가면 이렇게 갔지? 그치? 그치? 그랬잖아.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이렇게. 변곡점 이런 얘기 하지 말. 뭔가 애들한테 무슨 변곡점이야. 물론 변곡점 설명했지만 어떻게 가면 되게? 이차함수가 0이라는 것은 상수함수 죽여봐. 그럼 뭐가 돼요? 기함수. 기함수는 뭐야? 원점 대칭의 함수. 그걸 뭐 한 거야? 위아래로 움직인 거야. 상수학만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였다니까.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당연히 뭐가? 채민이가 얘기했던 변곡점에서의 y축상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 응? 그 얘기라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야. 3차함수 gx가 있는데 원래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인데 이거 얘기했어. 최면이 산 것 같은데. 얘가 없다 그랬잖아 지금. 얘마저 없으면 뭐야? 기함수. 기함수는 뭐야? 원점 대칭 함수. 무조건 3차함수는 점대칭, 변곡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변곡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거 가르치면 어떡해요가 아니라니까. 점대칭성은 중요하다니까. 변곡점은 안 나오지만 점대칭성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대칭성, 주기성은 핵심 화두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었다고.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 함수며 2차 함수는 무조건 선대칭 함수,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 함수며 그 점을 사람들 뭐라 그런다고?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변곡점, 곡선이 변하는 점이라서 변곡점 그런다. 변곡점에 좌표 차는 건 당연히 안 나오지. 이과가 아니니까. 두 번 미분해야 된단 말이야. 그건 당연히 안 나오는데 3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과보다 문과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 변곡점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 점대칭 도형이라. 근데 걔가 원점이면 뭐가 되는 거야? 기함수가 되는 거죠. 원점 대칭이니까. 그리고 기함수는 그렇지 홀수창만 남아있으니까 얘들만 남아있겠지. 그러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CX라는 3창과 1창만 남아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함수일 텐데 D가 들어있잖아. D라는 것은 우변 전체 붙어있는 상수항은
Y축방이 평행이동이니까 D가 1이라면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고 얘가 1일 거고 D가 10이라면 10만큼 평행이동한 걸 거고 D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걸 거고 확실한 건 뭐라고? 이 대칭점, 이걸 변곡점이라 그러지만 Y축상이 있는 거야.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천지 차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가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먼저 얘기해. 자, H를 미분하고 지랄 막 이랬으니까 fx 찾고 gx 찾는 건데 이게 몇째 함수? 2차 함수. 이게 뭐야? 3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처리하는 건데 2차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래. 자,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래. 그게 무슨 뜻이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꼭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이런 함수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y축 무슨 축에서만? 왼쪽에서만 보라 그랬으니까 y축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잖아요. 뭐야? 얘가 0이야. 그럼 여러분 얘랑 높이가 똑같은 여기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왜? Because 2차 함수는 언제나 선대칭이니까.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테니까 여기가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런데 이런 2차 함수의 어디만 시작? 왼쪽 그래프만 보거든? 이런 얘기라고. 이쪽 보거든 안 보거든? 안 보거든?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왼쪽 함수인 2차 함수 fx는 일단 추론할 수 있잖아.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라는 건 아는데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y좌표는 모르니까 여기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a값과 b값만 찾으면 fx 추론된다. 우리 지금 뭐 할 건데? fx 추론하고 gx 추론할 건데.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y축 오른쪽은 뭐래? gx래. gx는 뭔데? gx는 아까 얘기했던 이 선상의 점대칭성이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생긴 거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뭐하래? 시작.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우미운 계수, 양수, 좌미운 계수, 음수라서 미분 불가능한 뾰족한 모양이야. 그러면 미분 계수 가능하려면 어떤 모양일 수밖에 없어? 최고차항의 계수가 시작. 양수여서. 이해가 돼요? 아,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이쪽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는 3차 함수의 일부분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쪽 함수를 gx라고 놓으면 우리 gx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생선님? 이렇게. 이 점대칭점의 x좌표는 당연히 0일 것이고 여기에서 뭐 어떻게나 생겼을 텐데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은 얘가 지금 점대칭점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지. 이해가 돼요? 요런 모양을 띄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시작. gx가 되는데 확실한 것은 0에서의 함수값은 이 fx의 0에서의 함수값과 똑같고 0에서의 미분계수도 0에서의 좌미분계수랑 똑같을 테니까 f0과 g0은 완전히 똑같을 거고 F'0과 G'0도 완전히 똑같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GX를 추론하잖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다고? 0을 기준으로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다라는 거야. 왜? 얘가 점 대칭이니까 얘가 점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이 거리랑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P면 얘는 마이너스 P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얘는 0이고 그러니까 이 직선과 얘는 X축은 아니야. 이 직선과 만나는 세 점은 시작 0과 응가와 마이너스 응가 세 개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얘를 추론하는 것이 가장 편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봐요. 잘 봐. HX equal H형의 모든 실근의 합이 1이다. 잘 봐요. H0이라는 건 얘가 지금 0이잖아. 얘가 바로 Y 콜 H0이야. X축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놈과 얘가 바로 Y 콜 H0인데 이놈과 HX, HX는 이거잖아. 이쪽은 빨간 거, 이쪽은 노란 거. 에! 모든 실근합, 여기 실근 알거든 마이너스 2라고. 여기 알거든 0이라고. 근데 얘를 알려진 거야. 왜? 합이 1이니까 시작. 어? 그럼 여기 얼마 시작? 어! 따라서 GX는 이
상수함수와 마이너스 3과 0과 3에서 만나니까 x,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 거고 최고차인 개수는 모르고 걔는 y 콜 h형, h형도 얼마인지 모르니 걔를 q라고 하자면 결국 gx의 모양은 이런 느낌일 것이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 p와 q는 뭘로 표현할 수 있게? a와 b로 표현할 수 있다고.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사는 말. 여기서 p와 q는 지금 이렇게 보면 fx랑 gx를 추론하려고 보면 a, b, p, q 몇 개야 지금? 미지수가 4개잖아. 근데 p와 q는 a, b로 표현할 수 있어. 이유가 뭐야? 얘가 0대 1파나 얘 0대 1파나 같다 식 하나 나오고 여기 미분한데 0대 1파나 미분한데 0대 1파나 식 하나 나오니까 x 이퀄 0에서 미분 가능성 조건을 이용하면 p와 q는 a, b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현재까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시나리오 세우기 전에 미지수는 현재 두 개인 거야. 맞아? 맞지? 또 하나! 그 미지수를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은 뭐일 것이다? 시작 이놈일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구나. 응? 가자고! 해보자고! 해보자고! 여기다 0대 2파나 여기다 0대 2파나 갖다. 그게 바로 연속 조건. 여기다 0대 2파면 얼마야? A 플러스 B. 여기다 0대 2파면 얼마야? Q. Q 이퀄 얼마야? 시작. A 플러스 B. 빨리 지울게. 야, 야. Q 너무 보기 싫어. 어우, 씨. 이렇게. 됐어요? 어. 그 다음에, 미분한다면 0대 2파나, 미분한다면 0대 2파나 똑같대. 맞지? 아, 근데 재수없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쓸까? X의 3제곱 마이너스 3X. X의 3제곱 마이너스 3X. 잘라. X에 대해서 3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보죠. 3상 9네. 우리 때는 3이었어. 이렇게 됐잖아. 얘 미분한데 뭐 대입하면? 0 대입하면 2배에 대해서 A에 대해서 X 플러스 1. 물론 문과니까 이거 전개한 다음에 처리하면 되겠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다 0 대입하면 시작. 2A야. 그놈이랑 얘가 바로 F 프라임 0. G 프라임 0은 얘를 미분한데 0 대입하면 얘 미분하면 얼마야? 3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9. 하, 앞에 건 그대로 살고 얘 미분하면 얼마야? 안녕 굿바이.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9p. 마이너스 9p랑 뭐하다 시작? 같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p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9분의 2a. 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2a가 남는다. 어후, A가 그대로 살아있고 B도 그대로 살아있어. 미지수 두 개인데 주어진 조건 아직까지 안 써본 건 하나밖에 없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얘가 들어있고 P와 Q가 예를 들어서 A와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 무리수 상등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물론 그런 조건도 없지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미분했거든요.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값이 얘 미분에서 마이너스 3대입한 거랑 얘 미분에서 4대입한 거라면 B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B는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야. 뭐만 더 구하면 돼? A만 더 구하면 돼요. 그런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30번까지 갈 정도의 수준이라고. A만 더 구하면 돼. 미지수 하나만 더 구하면 되는데 그 조건이 바로 뭐니까? 아, 요 조건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최대값, 최소값 마이너스 2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3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최대값 어디입니까? 극대입니다. 최소값 얼마입니까? 극소입니다. 끝났지 뭐. 그럼 여기에서의 x값을 얘기하시면 2차 함수니까 얼마 시작? 마이너스 1일 때 y값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 시작? b! 쌤 여기는 얼마입니까? 극소값. 극소점의 x좌표 어떻게 찾아? 얘가 변곡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요거 기억나? 1일 때 루트 3 기억나?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돼. 얼마 시작? 루트 3. 아니면 뭐 해야 돼? 미분. 정선의 길이가 0인 X값 찾아야 돼. 하지만 우리는 비율을 알고 있으니까 1일 때 루트 3,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요 극점의 X좌표가 된다. 이용하기 좋죠. 따라서 X가 루트 3, 여기에다가 X 대신 루트 3을 대입했을 때 Y값, 여기다가 루트 3 대입하면 3 루트 3, 여기다 루트 3 대입하면 9 루트 3, 빼면 마이너스 6 루트 3, 마이너스 있으니까 9분의 2A에 대해서 6 루트 3 더하기 A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약분하면 3, 2, 6, 3, 3, 9 이렇게 되겠지. 얼마야 시작? 3분의 4 루트 3 A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데 이거의 차이니까 B에서 이놈을 뺀 게
시작. 3 플러스 4 루트 4입니다. B는 관심조차 없었는데 B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뭐 구하면 돼요? A 구하면 끝나요. A 얼마야? 4 루트 3이야? 3이고? 3이네 뭐. 마이너스 3이겠다. 마이너스 3 딱 나오네. 어차피 A값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는 그냥 모양새가 비슷하니까 그냥 트라이얼 앤 에러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A 대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여기에 4루트 3으로 바뀌고요. A 대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로 치면 3 나오니까. 그래서 A값 구해서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 이게 끝인 거야. 됐어요? 답이지 뭐. 끝났지 뭐. B는 필요 없으니까. 마무리는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 마무리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 미분한데 뭐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3 대입한 거 얘 미분한 다음에 4 대입한 거 두 개 더하면 답 얼마 나와? 38 나와요? 38이 정도인 답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하니까 뭐 좀 아쉽지. 그러니까 해설할 가치가 있는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도 뭐 그렇게 막 이렇게 개떼잡이 했었던 이야기 계속 반복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뭐 이번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9월 모의평가나 올해 수능을 예측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절대로 진짜로 하지 마시고요. 시험 잘 봤다고 이번에 96점 맞은 친구랑 만점 받은 친구 많다라고 내가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 점수 잘 났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3년 전인가 6월 모의평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애가 막 이게 애들이 이래. 3등급 나오고 2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오고 1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오면 친척들이 너 요즘 몇 등급 나나? 1등급 이러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착각한다고 1등급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문제 틀 이 문제 못 맞추고 틀렸다는 애들은 조금 점수 올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 원래는 21번 20번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못 풀었잖아요. 만점이 아니잖아. 만점의 애들은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이거 하나 틀리면 아마 정상적인 난이도로 나오면 한 82점, 85점밖에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 괴롭죠,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래. 이 정도 수준은 킬러 수준이 아니었어. 잘 봤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못 봤다고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나영에서 이번에 만약에 3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100% 개떼잡이입니다. 당금질 언제 들어가요? 라는 얘기를 하면 입을 찢으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입을 찢지는 않겠지만 큰일 날 오산입니다. 평택 위에 송탄 위에 오산. 니 아니라 잘못된 잘못된 오자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못 계산한 거네. 취학용 집중공약까지 열심히 연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것도 지금 담금질을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했던 친구들 이거 귀엽죠? 담금질에 비해서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담금질을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쉬운 느낌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9월 모의고사 또 수능 때 최선의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여기까지입니다.